자, 지금 우리 미국 LA에 계시는 변희재 대표를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예, 이제 뭐 미국 생활이 뭐 이제 한달 가까이 돼가지고요. 예. 뭐 특히 또 여긴 또 미국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좀 사실은 물어봐요. 제가 미국 대선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이제 국내 뉴스는 좀 줄었는데 네. 뭐 어느같이 이제 또 이제 재보궐 결과라든지 오. 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예. 결국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국가조작 그 불기소했다는 건지 뭐 이런 이야, 것들은 또 이제 진짜. 다루고 있죠. 눈치 보다가 결국 불기소 결정 내렸구만. 자,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총평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뭐, 대다수의 한국 언론이 뭐, 텃밭 지켰다, 2대2 무승부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그, 구청장 군수 선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 맞아요. 그걸 아무리 정당 공천 안 한다 그래도, 네. 이, 투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이, 정파적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진보 후보, 보수 후보 이래서, 뭐, 거의 사실상 뭐, 똑같아요. 정당 선거랑. 네. 근데,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가 진행이 돼서, 그렇죠. 서울 쪽에서 일정 정도 보수가 좀한 3, 4%씩 그 이기고 있었던 상태였고, 항상 네, 서울 선거가.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쪽이 4연승을 했는데, 네. 항상 선거 때 보수가 분열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항상. 조영현 교육감이 두번 연속 이길 때도, 그때도 조전혁이 이제 두번다 출마했는데, 조전혁과 박선영, 그리고 조전혁과 누구 이렇게 이 양분돼가지고, 맞습니다. 이 보수 교육감 전체로 볼 때는 거의 10% 이상 이겼는데, 네. 분열돼서 조영현 교육감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네번 연속 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진보 교육감이었을 때. 네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한번 4년 만에 4번 연속이니까 16년 만에 최초로 조전혁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네, 보수 교육감은 오히려 지금 진보 교육감이 이제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두 명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서는 늘 이겼던 그러니까 2022년 지자체 선거 때도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가 크게 이겼고 이 보수 교육감이 단일화됐는데도 더군다나 이또 재보궐이기 때문에 올해 또 재보궐은 늘 보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투표율이 낮으면은 60대, 70대 이 노인층의 투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투표율 낮으면 항상 보수가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다 충족됐는데 그 정권들이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교육감에서 보수 쪽이 이길 수 있는 요건은 다 충족됐는데도 4인가 5% 정도 졌다는 얘기는 네. 뭐 솔직히 뭐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선거는 보수는 웬만하면 이길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쪽에서는 조전혁 씨가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다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근데 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선거는 다 진다는 얘기죠. 뭐 서울이고 뭐고 인천 경기는 이제 원래 진보 쪽이 더 유리했었으니까. 그러면은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다 진다는 얘기죠. 뭐 누가 아, 나오더라도. 그렇게, 예, 특히 수도 서울이죠, 근데 수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니 그 얘기를 언론에서 안 하고 무승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나머지 군수나 구청장 선거는 별게 아니죠. 사실 따지면 이게 훨씬 그렇지. 더 중요한 바로미터죠.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금, 그, 김건희 불기소 처분한 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거 눈치 보다 검찰이 한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게 네. 도대체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재보궐 끝나는 날 오늘 만나게 되나요? 한국 시간으로 따면은 다음 주 초라 그러더라고요. 연기했대요? 원래 다음 주 초로. 오늘은 아닐 겁니다. 네. 올해도 재보궐 끝나고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다음 무슨 주 초. 그 다음 주 초. 다음 독대. 주죠.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 재보궐 선거 문제라기보다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를 불기소를 때려버리고 이제 한동훈에게 네가 알아서 막아라. 아, 이 미션을 주려고 이렇게 했겠구나. 왜냐하면 그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저는 국정원부터 이런 재벌 관련 보고서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서 아마 뭐 재벌에서 뭐 윤석열 쪽이 이긴다고 보고서는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재보궐에서 어쨌든 뭐큰 성과는 없을 게 뻔한데 거기서의 그렇죠. 한동훈과 왜 만날까 싶었더니 이 재보궐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 공세를 펴서 그냥 밀어붙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이 재보궐에서 사실상 이 서울시에서 엄청 패배한 것도 네. 약간 이제 좀 이제 이슈가 좀 이제 지금 줄어들게 되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불기소가 더큰 이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재보궐 그냥 덮고, 자, 김건희 이제 불기소했으니까, 이 보수 이제 이, 뭐, 제 표현대로 하면 보수 개돼지들, 있잖아요? 김건희 만세 부른 개돼지들. 야, 나가 싸워. 그럼 이제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이번 주도 보니까 김건희 만세 집회하고 있던데, 보수가. 그럼 전국이 이제 김건희 지키자고 확 튀어나오고, 한동훈한테도 너 김건희 지켜.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짠것 같아요. 한동훈이 이게 근데 재보궐 부산 뒤에. 이제 전에는 입다물고 있다가 부산 금정에 가서 선거 막판에 가서 김건희 문제 있다 뭐뭐 뭐 가라라 무슨 뭐저뭐 비서실 문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신났어. 자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겼다고 부산 금정에서. 그래서 윤석열 사실 이제 그 저는 의기양양하게 만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은 이 부산 금정은 한동훈이가 이겼다라는 건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부산 금정이 이겼다라는 거는 부산은 지금 2020년 총선 때부터요. 그거는 사실은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 문제가 커서 거의 TK화가 돼버렸어요. 이 부울경은.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도 이 보수가 이 참패했는데도 부울경을 지켜냈고 이번 2024 총선 때도 불공 지켰듯이, 맞아요. 이 금정 지역구가 2024, 올해 총선 때도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총선 때. 네. 근데 이 부산 금정에서는 또10%도 이미 이겼던 선거구이기 때문에, 13%인가 그냥 이겼다고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불경의 그 흐름이에요, 이거. 네. 한동훈이고 뭐고, 윤석열이고 뭐고. 허허. 근데 어쨌든 한동훈은 이제 뭐 자기가 좀 조중동이 이제 밀어주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그, 재보궐 그냥 그 산지자마자 이 김건희 불기소 처리 해놓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일요일 날 이제 이 보수 개돼지들은 이제 김건희 만세 집회할 겁니다. 네, 미국 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한동훈은 그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가지고 한번 윤석열과 김건희 한번 들이받을까? 뭐 저는 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 부분들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예 한동훈에게 움직일 공간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검법 재의결 11월 달에 한동훈과 이탈표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변 대표님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아니 거구나. 완전히 짓밟아버리겠죠. 윤석열이가 한동훈 불러서 지금 저 중앙지검이 한동훈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난번에 그 재판 때문에 터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그 한동훈 댓글 공작 사건을 딱딱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요. 한동훈 언제 체포 구속당할지 몰라요. 댓글 공작으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전법은 이제 조중동이 밀어주니까 조중동 가지고 들어가서 이 최소한의 자기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윤석열은 그냥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실 불러들여가지고 너 그런 김건희 지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한동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구속될 걸 각오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데 그런 정도의 한동훈이가 뭐 용기와 깡이 있는 인물입니까? 그냥 막 비행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어떤 뭐 서울시 교육감 빼고 자기네들이 2대2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더 세게 밀어붙일 거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한동훈을 그렇죠. 이제 또 깨꼬락지 오히려 만들고. 초강경으로 나가서 한마디로 김건희를 지킬 거냐 아니면은 이 보수 정권 너희들이 무너뜨릴래 이렇게 이 보수에게 양자특위를 이제 강요한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조중동은 김건희만 슬쩍 드러내고 윤석열 정권으로 계속 가서 해먹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윤석열은 안 된다. 이거는 김건희 정권이니까 너희가 김건희를 지킬래? 정권 좌파로 넘겨줄래? 이런 협박을 하는 거야, 윤석열은 지금 이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지금 주요 변수가 된것 같아요. 명태균 사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님? 명태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오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를 무혐의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네. 명태균 것도 그냥 덮어두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덮어두겠다, 예. 사실은 지금 명태균께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아주 막, 민감한 게 많이 나오지만은, 네. 범법의 차원으로 보면은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상 지난번에 권오수 주가조작 일당의 2심 판결문으로 김건희는 유죄가 확정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전주를 처벌했으니까. 맞아요. 김건희보다 덜 개입한 천주를 징역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명태균 건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훨씬 확실한 건인데 그냥 불기소에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명태균 것도 짓밟고 가가지고 하여튼 이 모든 건을 너희들 김건희를 같이 지킬래? 아니면 건 그냥 예를 들면 뭐 이재명한테 넘겨줄래? 이런 협박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거. 아, 그럼 명태균은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덮어버려갖고 그냥 종료하고 명태균 너 조용히 해.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요. 그냥 계속 가고 그냥 뭐 아니 명태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뭐 대통령실은 뭐 신경 안 쓰고 밀고 가고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물기선했다는 얘기는요. 이 예. 명태균과 그냥 명태균과는 더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명태균 쪽에서 뭔가 터져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뭐 이미 전쟁을 선언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 윤석열 정권을 무너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버티고 있는 20% 이 노인층 이게 무너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정권의 그렇죠. 여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가지고 이제 이 상식자들은 저거 판 보이잖아요. 예, 저거 변태변이 저거 잠깐만 가지고 죄송합니다. 브로커들 들어가서 변 대표님, 그, 스피커폰이신가요, 지금? 아, 이 스피커폰은 잘, 방송에, 스피커폰 아닙니다. 아니, 아, 예. 스피커폰 아닙니다. 그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 그래서 이 전쟁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네. 뭐 명태균이 뭘 하든 말든 최소한 그 시멘트 20%는 흔들리지 않게끔 꽉 잡아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에 관련해서 뭐 어떠한 뭐뭐 뭐 검찰 조사 수사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고 뭐뭐 뭐 특검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실, 이제 윤석열이 이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승부를 건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넌 떠들어라, 어? 우린 대응하지 않고, 어? 그냥 뭐 놔두겠다, 검찰 수사를 나중에 받아라,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아니 현재 이제 검찰 수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아직까지 윤석열은 중앙지검을 장악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예. 이대로 있다가 또 1년 뒤에 명태균하고 뭐 김건희 문제 다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불기소로 이미 이건 다 이제 이 윤석열의 입장은 다 나온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아, 난 우리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진영론으로 딱 갈라가지고 좌우 갈등 부추겨가지고 네. 그냥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럼 명태균이 자꾸만 그 카톡 공개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뭐, 오빠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을 그냥 구속시키고 끝낼까 이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골치 아프니까. 근데 이제 막 덤벼대니까 뭐 어허. 제가 볼땐 명태균 구속은 이제 물 건너갔고 오히려 이제 검찰과 명태균을 손잡고 명태균의 그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면죄부를 주는 그 절차를 밟겠죠.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면죄부를 준다고? 이제 수사를 뭐안 하든지 아니면 네. 했다고 하면 이제 그냥 면죄부겠죠. 지금 분위기는 명태균 구속은 불가능해졌죠. 혐의 없음, 그리고 이한 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명태균을 만약에 구속시키거나 기소하게 되면 명태균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그런 으름장. 더 시끄럽고 그게 이슈가 글로 가니까. 아, 참. 지금 이제 모든 이슈를 이게 지금 지금 박근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네, 이 죽일 여보세요? 거냐 예. 뭐 보수의 분모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이슈는 이제 계속 이어가겠죠. 네.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변 대표님. 다음번 통화하실 땐 좀. 제가 그 차라리 이거 되게 LTE로 할거 아, 그랬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 우리 변 대표님 얘기 좀 할까요? 그 사진도 좀 하나. 자, 이 PD님, 우리 명태, 저변 대표님 그 조건부 미국 정치적 망명선언한 사진, 네, 매국노 윤석열 탄핵. 이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 12일 날한 겁니까? LA 영사관 앞에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LA 영사관 앞에서 제가 이 조건부 명예훼손을 해서, 네. 일단은 공수처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즉각 수사해라.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고사고발하는데, 공수처는 원래 그냥 막 다 기각시켜버리거든요, 웬만하면은. 예. 근데 3년 동안 계속 내사하고 있어요. 내사만 하고 있고 수사 개시를 안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수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제 항소심 재판부를 교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검찰이 이제 제 보석 취소를 이제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네. 아마 2심 재판부가 이제 뭐 이번 달 공판에서 제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이러면 이제 서로 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저도 이제 뭐 실제로 망명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해외 매체들하고 지금 안 그래도 이 산케이 신문 해외 판과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갔고, 글쎄, 그 기사가 미국의 나왔더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진보 매체인데 더 포스트라고도 텍스트 칼럼을 쓰고 제가 영상 인터뷰가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나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저 계속 이제 여기 LA 타임즈라든지 이제 이 아마 트럼프 대선 끝나면은 뭐 저쪽 동부에 있는 매체들이랑 계속 인터뷰를 해서 나가서 그래요? 윤석열의 범죄를 이제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고, 더군다나 검찰과 이 법원의 이 폭거. 저는 뭐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검찰과 법원은 완전 폭거예요, 폭거. 이거는 지금 하는 것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아까 뭐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지금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과 법원의 폭거를 제가 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놓을 생각입니다. 예. LA 타임즈에서도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인 매체들하고도 지금 다 이제 현재씩 만나가지고 이제 준비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상식대로만 해주면은, 다시 서울에 들어가서 바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보석 취소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판을 벌려야 되는 거죠. 아, 참. 아, 예. 그 지금 LA는 교민들은 지금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해요? 좀 이제 만나보셨겠네요. 제가 다시 만나고 있죠. 서울하고 똑같이 저는 이 태극기 보수하고 진보 촛불 다 같이 만나고 있는데, 네. LA 쪽에 일반인들부터 해가지고 똑같아요, 서울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는 15%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모닝 컨설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교민도 한 10명 중에 9명은 윤석열을 싫어하고 1명 정도 이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라 하더라도 제가 볼때한 60대 이하는 네. 윤석열 지지 없습니다, 여기서. 아, 그렇죠. 70대, 80대가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제 보수 예. 행사했었는데, 거기 어떤 50대, 40대 이제 이 보수가 제가 저를 보더니 같이 나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요? 왜? 여기 7, 80대 그 노인들 윤석열 많이 아. 하는 분들이라고, 꼴 보기 싫다고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을, 일반이 뭐 당파 써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제 네. 윤석열에 대한 강한 이제 이 반대를 하는 거죠. 저기 저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6일이죠, 변 대표님? 11월 7월 5일입니다. 아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예, 어떻게 되나 6일이. 모르겠는데, 그 어떨 것 여기는. 같습니까? 트럼프가 좀 앞서요? 트럼프가 이제 앞서고 있죠. 그럼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제 아시아계나 뭐 히스패닉이나 멕시칸이나 이제 이민자들의 2세 중 가기 시작하면 다 미국 현지인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겠죠. 이 코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리안도 30대 밑으로는 그냥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한국 그렇지. 정치 관심도 없고. 제가 말한 아까 얘기한 사람들은 다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이민 받는 거를 귀찮아한다고, 또 들어와야 되나, 그냥 이제 자기가 자기 잡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해리스는 과거 힐러리나 바이든보다도 더 강하게 이민자를 더 바짝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한국계 뭐 히스패닉 흑인,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나 바이든 지지한 만큼 지지도가 안 나와요. 이 해리스에 대해서. 이민자 문제입니다. 이민자 문제. 이민자 문제가 또 그렇게 그런 되면서 경합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7개 경합주에서 열판 나는데 거의 7개 경합주를 트럼프가 지금 거의 다 이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뭐이 판세만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뭐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가 장담되겠네요, 그리고 완전히. 또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뭐 유럽이랑 중동에서 전쟁 두개 하고 있냐? 이건 도대체 그렇지. 바이든하고 해리스 뭐한 거냐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윤석열이가 이 평양에다가 그 무인기 날려버려가지고 아주 지금 이 바이든하고 해리스 쪽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나왔는데 한국 정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반대로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면은 좀 돌파구를 열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로지 김정은에서는. 연애 편지 쓰고 또 대화하겠지, 둘이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스타일이 막 힘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실제 때리는 것보다는 힘으로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이 구들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차라리 김정은은 지금 바이든 같이 한미일 동맹 짜가지고 야너 핵무기 포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 트럼프는 어쨌든 가서 말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가 되길 기다리고 또 트럼프하고 또 푸틴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요. 트럼프하고 굉장히 푸틴이. 그래서 가깝죠, 아주. 지금 김정은 뒷배는 푸틴이 이제 이 중국보다도 이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 어쩌고 하면서 그냥 이 러시아를 긁어대다 보니까 맞아요. 이 김정은의 뒷배는 이제 러시아 푸틴이 돼 있으니까. 그게 사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길 원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반도가 11월 올 까지 막 긴장감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유럽 전쟁, 중동 전쟁, 한반도 전쟁이냐에서 거의 해리스한테 사막 굉장히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지금 전에, 김정은이 말씀하세요. 윤석열이 무인기 날리니까 김정은이 어찌 보면은 우는 놈뺨 때린 격으로 사실 김정은은 원래부터 도발하고 싶었을 수가 있는데 무인기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경의선 그 연결 라인을 폭파시킨다거나 지금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소재가 되죠, 이게.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죠. 어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그 양반하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이두 사람이 지금 방한을 해왔고, 국내에 군 고위자들하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회담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변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대선 때까지는 좀그 무인기 보내고 도발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뭐 그런 거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이제 김건희를 지키자고 선동하면서 좌우 이제 분열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김건희를 지키자고 대외집회도 하고 막할때이 북한하고 긴장감을 또 고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좌우갈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해관계는 좌우갈등에서 대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싶은데 바이든하고 해리스는 11월 5일까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바이든 쪽에서 이제 경고를 주는데 저는 뭐 윤석열은 뭐 자기 목숨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그럴 거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11월 5일까지 한반도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틈을 봐서 윤석열을 하여튼 간에 안보 불안감을, 그래, 지가 사니까. 그거죠. 그거죠. 뻔하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는 트럼프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촛불분들 중에서 상당히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래요. 아마 서울 쪽에서는 되게 촛불은 바이든 지지, 해리스 지지하는데, 그냥 이분들은 좀 상황을 아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깽판을 터놓으면은, 결국엔 트럼프가 집권하면 윤석열을 아주 세게 손볼 거다. 푸틴과 같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들어와 여기 투표권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뭐 해리스고 트럼프고 상관없이 윤석열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트럼프 찍어라. 그런 판단을 하라고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듣고 정리할까요? 네. 아까 제가 김갑수 선생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저는 이 범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지지층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네. 진짜 11월 달에 이 지금 윤석열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검찰하고 법원은 꽉 장악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 무용을 받는다, 11월 달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거의 들어엎을 정도의 이 총력 투쟁을 해야지. 맞아요. 아, 이신 가면은 뭐 되겠지? 그거 큰일 에이, 납니다, 그렇게 큰일 나죠, 뭐, 갔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있거든요. 검찰 권력을 통해서 법원을 장악해 놓은 거,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그쪽 검사와 판사들의 기득권은 또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서 끝내야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나중에, 근데 뭐 지금부터 뭐꼭 안종병을 한다 이렇게 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 혹시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정말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때려 부숴야지 그냥 시간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오늘 좀, 원래 됐었는데, 좀, 우리 좀 전에 아, 안 제가 돼. 여기가 와이파이가 지금 안 좋은 방에 있어가지고 방을 좀 옮기려 그래요. 그 영상 통화로 좀 돌려야겠어요. 저희들 준비 스탠바이 해놨다가 아예 갑자기 안 돼갖고, 영상 통화해서 좀, 더좀 리얼하게 우리 변 대표님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 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